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또 기도하면 너무나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순간은 기도가 너무 잘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기도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제 뭐 중보자의 어떤 부탁을 하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그런 영적인 배우자라든지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둘이 할 때가 있고 또 한 명을 더 붙여주시면 셋이 할 때도 있고 또 더욱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셋이 아니라 여럿이서 단체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둘이 기도하면 이것이 여러분 줄다리기를 보면요 둘이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줄이 하나가 되면은 그냥 몇 번 이렇게 계속 당기다 보면 얇은 줄이다 보면 그것이 금방금방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붙어서 두 겹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붙어서 세 겹이 되고 네 겹이 되고 다섯 겹이 되면 악한 영이 양쪽의 사이드에서 이 줄을 아무리 옆에서 팍 당긴다고 할지라도 이 줄이 너무 굵어지기 시작하면 이 중간에 있는 그런 영향력이 그 힘이 전달력이 별로 받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이 한 겹일 때와 두 겹일 때와 세 겹일 때가 다른 것처럼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삼겹줄이면 악한 영들도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도줄이 하나보다 두 겹이 되고 세 겹이 되고 네 겹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가족끼리도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위에 포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그 힘이 막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을 보면요 거미줄에 한 줄이면 그냥 물건을 두꺼운 줄이면 이것이 그냥 손가락으로 하나를 끊어도 이제 금방 끊어지게 되는데 그 거미줄이 두꺼워지고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겹겹이 되면서 이것이 겹겹이 쌓여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만지고 싶어도 약간 좀 더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많아지면 앞이 뿌얘져서 안 보이는 것처럼 기도는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이 오셔서 영적으로 막 피폐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분이 오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가 빵빵빵 뚫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없다 보니까 죽어지기 시작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그 기도를 받으시지만 그런데 이 중보자들 딱 주님의 군사들이 몇몇이 몇 명이 딱 기본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킬 때 한 명의 어떤 귀신이 이제 들려서 막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기독교 이 불세례가 초기에 이제 막 영적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너네 다 같이 동그랗게 모여라. 모여서 양쪽에 팔과 팔과 그 사람의 다리를 잡고 얼굴을 딱 잡고 그때부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기 위해서 다 같이 합숨으로 막 성령의 벌을 외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이 악한 영이 원래는 한 명과 한 명이 기도를 하면은 그냥 뭐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악한 영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빠르게 촥촥촥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막 성령의 불 예수피 그런데 그 저기 교회 문 밖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누가 어떤 투명한 존재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자기 어깨를 치고 팍 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 이것이 무엇이지? 그래서 이제 믿지 않고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오거나 영적인 그런 상황에 전혀
관계도 없고 모르고 까막눈인 그런 분들이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본인이 스스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아 사단의 권세가 있기는 있구나. 영적인 권세가 있기는 있구나. 사단이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의 불과 자 두 손을 내밀고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자 우리 김정성 권사님 혼자 해보세요. 성령의 불. 예수의 피. 다 같이 성령의 불. 예수의 피.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목소리로도 다르겠지만 영적으로도 보면 이 한 명이 있는 것과 여러 명의 중보자들과 기도자들이 포진돼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상달이 빠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는요 한마디로 답시다. 한마디로 능력이다. 능력이다. 한 명이 두 명이 되면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지만 그 세 명이 되고 다섯 명이 되고 열 명이 되면 그 더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무한한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섯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를 할 때 어땠어요? 기도가 빵빵 뚫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질병에 있었던 그런 분들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뭐 여러분들이 환경과 무기력함과 힘듦과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리를 지켜서 기도를 일단 해보자. 할렐루야. 기도는요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와서 가이엘라라 예라바라가 쇼와 칼라라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로 저렇게 하는지 막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될 적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적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나가서 놀러가고 귀한 추억 쌓고 좋은 추억 쌓고 좋은 시간 보내고 너무 친구들은 추억이 많고 좋은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저는 추억이 없는 거예요. 어디 놀러간 기억도 없고 뭐 좋은 곳 와갖고 뭐 뷔페나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도 못 가고 뭐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진짜 귀하고 그거 무슨 티켓 같은 거 누가 공짜로 주면 그때 가고 그래서 사실 어렸을 적에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좀 했어요. 우리는 왜 맨날 기도만 하냐. 우리는 왜 맨날 기도만 하고 친구들은 추석 때 놀러 간다. 설날 때 놀러 간다. 바다 놀러 갔다가 튜브 타고 재밌고 즐거운 거만 얘기하는데 준아 너네 집은 뭐 했어? 너네 집은 어디 놀러 갔어? 물어보면 다 제가 뭐라 그래요? 기도했어. 알아요. 친구들이 소문소문이 다 나가지고 야 주은이네 교회는 저기 성남동에 거기 밑에 땅굴 같은 교회 거기 있는데 친구들이 한 번씩 와갖고 미끄럼틀 타고 가요. 미끄럼틀 타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가 무슨 미끄럼틀이야? 어? 미끄럼틀도 아니고 교회인데 어떻게 미끄럼틀을 탈 수 있어? 그러면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영적인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아, 어머니의 아픈 상황을 보고 아버지의 부응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저도 좌절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좌절이 된다 한숨이 쉬어지고 탕이 푹푹 꺼지고 여러분 내가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되긴 응답이 되려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 한 분이라도 없으실까요? 한 분이라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무조건 기도 앉아서 기도를 했지만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과 이제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시작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맛보는 시간,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고 어떤 변수의 하나님인지 전혀 몰랐어요. 하나하나씩 다 경험시켜 주시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쇠가 빠지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영적인 능력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 능력을 받고 싶어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영적인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쏙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 깊은 관계로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 너무 쉽게 쉽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쉽게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쉽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여러분 기도에도 알고 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언 은사를 받으면 예언 은사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방언? 방언도 방언도 필요하죠. 기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예언자가 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입술을 빌려서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빌려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가 돼서 사랑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 위해서 내가 은사와 예언 은사를 받기 전에 먼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사모를 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서 내가 그 다음 순서가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그냥 의미 없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련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들어서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그것이 그 산이 던져져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것이 믿겨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의 그릇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크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을 들어 던지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될 수 있겠다는 그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굳건히 자리를 지켜서 그 믿음이 커지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과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사이즈가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이즈가 있는 것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 받고 하나 받고 하나 받으면 시간이 여러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내미시고 따라서 합시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하나 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키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쪽에 난 여드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한테 깨순이라고 하셨는데 깨가 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내가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사역을 받고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으면 뭐해요?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큰 것을 그 더 큰 그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양의 그릇을 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코너로 몰아가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저를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 사람들을 붙이시고 환경들을 만드시면서 믿음이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환경으로 어느 순간 기도를 했는데 내 믿음이 딱 좋아져 있는 거예요. 좋아져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담을 수 있고 저것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정말로 어떤 것이냐면 기도는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 축복을 축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는 비행기나 다름없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점검하고 기름을 넣고 내 인생에 어디가 고장난 것은 없는지 어디 날개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다가 천천히 길을 내어서 막 달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 달려갈 때는 끝없이 내가 기도하고 의미 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이 바퀴가 들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꾸준히 기도를 하는데 딱 어느 순간이 되면 날개가 쫙 펼쳐지면서 공중으로 북 올려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달려갈 때 바퀴를 막 굴려서 달려갈 때는 우리가 기도로 힘쓰고 금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요. 따라잡시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셔서 어느 순간이 기도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막 마라톤처럼 달리고 나면 어느 순간 딱 이 바퀴가 샥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내가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기도에 어찌 보면은 기도가 너무 좋기도 하고 좀 기도에 대해서 막 억울한 것도 있고 기도와 막 싸우기도 하고 야야야야야야 기도 힘들어 내가 왜 기도해야 돼 힘들어 그랬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주님 내가 기도 지금까지 하길 너무 잘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응답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도요 20년 30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너무나 빠른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김정철 장로님이 오늘은 나오셨는데 항상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우리 김정철 장로님이 이제 항상 우리 딸 하이리를 이제 집에서 봐주셨는데 오늘은 나오셨어요. 그런데 전 김정철 장로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 김정철 장로님은 우리 이전에 이제 저와 이제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만큼 기도에 굉장히 열심을 내셨던 분인데 그렇게 기도로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우리 할머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다 죽자 거의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김정철 장로님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쌓으면서 저를 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할머님은 우리 솔로몬 목사님 주위에 막 여자 청년들이 막 이제 열정이 영적으로 열정이 있으니까 이 여자 청년들이 여러분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게다가 어떤 영적인 능력 있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도 다 기도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청년들이니까 솔로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막 기도하면서 청년 회장을 하면서 막 설교를 그때도 하니까 주위에 여자 청년들이 막 눈을 반짝반짝 빛나면서 솔로몬 목사님 옆에 막 이제 치근덕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눈이 높았으니까 솔로몬 목사님 보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기 권사님이 우리 솔로몬 목사님 주위에 있는 여자 청년들을 다 내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걔 만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실제로 만나진 않았는데 치근덕 되는 게 느껴지니까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그런데 저랑 어떤 회의를 하거나 저랑 만나거나 저랑 주님회를 하려고 하면 조용히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버하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저희 김정철 장로님이 이제 어떤 한 꿈을 꾸신 거예요.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 이제 솔로몬 목사님의 불과 제 불이 이 두 가지의 불이 만나면서 이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지는 거예요. 꼬아지면서 꼬아지니까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 꿈을 이제 환상인가요? 꿈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품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둘은 서로 마음에도 안 들고 눈에 차지도 않았는데 양쪽에서 막 주위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순간 솔로몬 목사님과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만난 거예요.
뭐 연애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서로 없었고 그냥 주님의 일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어떻게 하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미디어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전도하면서 해야 될까? 청년부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막 붙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미루시기 시작하고 솔로 목사님이랑 만난 지 4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한 아이를 이제 바로 한 4개월 만에 갖게 하시고 그때 평온한 시간을 주셨다가 갑자기 막 몰아치시면서 한국 집회, 7월 한국 집회를 하게 하시고 유튜브를 하게 하시고 개척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것이 막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한꺼번에 그런 일들이 팍 섞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누구는 10년 동안 20년 동안에 개척을 하기도 힘들고 물질적인 것도 힘들고 성도적인 것들도 힘들고 한번 그렇게 몇천 명을 모아서 집회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몇 개월 만에 그간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폭포수같이 팍 터지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힘든 거 어려웠던 거 배우자 문제 개척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자녀 문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싹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하실 때는 빠르게, 아주 빠르게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첫 번째 효력이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토네이도처럼 됩니다. 토네이도처럼 되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죄성. 악한 것, 나쁜 습관, 그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속에서 기도하면서 토네이도처럼 이것이 싹 빨려들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영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면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절대 멈추시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히려 더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 이 죄성과 안 좋은 습관과 그런 모든 하나님 과의 관계가 막혀 있던 것이 서서히 이것이 안 좋은 뿌리를 하나님께서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안 좋은 것들이 뽑혀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쫙쫙 뽑혀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거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 둘째로 따라서 합시다. 주위에 모든 축복이 끌어들이게 된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이 다 뽑아져 나오면 토네이도처럼 또 돌아가면서 그 주위의 모든 축복과 좋은 것과 좋은 영향력, 좋은 사람, 영권, 물권, 인권들이 다 끌어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름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죄짓지 않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집에 가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말씀을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영적인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도 정리하면서 하고 나름대로 말씀도 정리하면서 내가 읽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가? 지금 내 상황에서 나의 속에서 내가 지금 빼먹고 있는 기도는 무엇이 있지? 내 삶에서 지금 나의 영과 혼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지? 어떤 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될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삶에 들어가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영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영성이 살아났고, 영성이 다시 쌓아졌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성경 볼 환경이 아니야. 핸드폰을 많이 볼 환경이야. 세상 사람들을 내가 성령의 불을 받는데 또 다른 짓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환경, 술을 먹는 환경, 담배를 피는 환경,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환경을 조절하면서 악한 영은요, 알아요. 아, 너 영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몇 가지가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냥 똑같이 만판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힘들고 어렵고 막 눌려있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또 와갖고 성령의 불을 끄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알아요. 너 영적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구나. 너 기도하면 뭐해.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너를 끌어들일 텐데. 악한 영은요 여러분 이전에는 막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거짓의 아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주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가족의 입술을 빌려서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요. 핸드폰의 모양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요. 아주 유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안전장치를 돼 있는 거예요. 서재실에 가면 딱 성경책이 몇 장 몇 절부터 성경 이제 뭐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그것을 꽂아놓고 들어가면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들어가면 반주기가 있어서 바로 기도를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주위의 영적인 사람들과 더 교제를 하면서 야 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줘 야 나 너무 술 먹고 싶은데 나 담배 피고 싶은데 어떡해 나 만나서 한번 상담 한번 해줘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인 어떤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래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환경의 안전장치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영적 권세가 없으면 당하지만 영적 권세가 강력하면 중심에 자리에 잡혀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선빵을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너 부모의 모습으로 왔어. 자녀의 모습으로 왔어. 핸드폰의 모습으로 왔어. 알고리즘의 모습으로 왔어. 내가 너를 부셔야 돼. 핸드폰에다가 성의 불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너 음란한 영 떠나갈지어다. 뭐 저기 세상에 담배 피고 뭐 그런 유혹하는 거 세상적으로 막 요즘 즐기고 막 그런 거 나오는 거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삭제하고 예수의 보혈 딱 검색하고 예수의 피 검색하고 기도의 권세 딱 그렇게 검색하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내 스스로 아 이제 기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막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알고리즘 뜨기 시작하면 아 영적으로 상태 안 좋을 텐데 휙휙 넘겨버리다가 또 다시 좋아지면 계속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권세가 생기게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 여러분 방언은 누가 열리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열리게 하신 거예요. 한국말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기도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정욕됨,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육체와 정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의 언어인 이 방언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더 상달이 되고 악한 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세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와스카 열라바스코 왈라 허나 디아스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몸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요, 성령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시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것이 있냐? 영적 권세가 그때부터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영적 권세가 우리를 감싸 안으면서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CTS 방송을 봤는데 거기 한 여자 MC분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제가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으로 열린 것도 아니고 체험한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냥 크리스천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은 그냥 종교인처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딱 주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약속이 잡힌다든지 갑자기 방송이 잡힌다든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중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딱 아는 거예요. 아, 영적인 세력인 무엇인가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내 방언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마귀 방언이 되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힘들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5시간 기도를 왜 또 하느냐,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속으로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저 목사님은 지치기도 안 돼. 맨날 지 그러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맛이 들려져요. 아시죠 여러분?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시간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집회하면서 한 30분 기도를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약간 이런 표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아,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목사님 빨리 끝내는 거야. 기도하니까 무슨 한 10분 15분 기도한 것처럼 기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맛을 하니까 저기 지금 고개 끄덕 계신 우리 김정미 권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기도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5시간 기도회를 이제 참여하고 계속 이제 오시면서 기도의 맛을 알아보신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 지금 매일매일 오고 계시고 아 저기 일 다니시고 힘드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와야 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변주수 형제도 그렇고 저는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자, 두 손을 딱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꼭 기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꼭 기도하면서 직성이 풀리셔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버리면요. 어디 교회 가서 뭐 스카이라 옛날에 이랬어. 카라라라. 속 터져 죽겠어. 아, 성령님은 예수 피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희락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기쁨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방언 기도와 함께 영적 권세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따라 잡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기도입니다. 누군가 묶여 있을 때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어떤 지역이 묶여 있으면 그것을 푸는 기도이고 때로는 나라가 묶여 있으면 그것을 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이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단체로 하는 기도, 부르짖어 하는 기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중보기도, 중보기도란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며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동성애로부터 아버지 정말로 그 죄가 만연하여지지 않게 차별금지법이 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는요, 서로의 팔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오른쪽 왼쪽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한번 외쳐봅시다. 자,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힘들 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저를 의지하세요.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이 이제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일하고 있은 분인데 한국 교회 이제 한국의 그 청소년들이 자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그분이 믿는 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적어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자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그 이후로 몇 개월 동안 그 지역이 정말로 자살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최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한 기도를 2주일 정도 가까이 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자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그 지역에 딱 기도를 멈추자마자 그 어떤 청소년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드는 생각에 아, 내가 기도를 절대 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나 이외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살려야 되고 내가 빛이 돼야 되고 내가 맛을 잃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고 내가 영적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만이 사탄의 세력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기도 5시간 기도를 하고 나서 이번에 작정기도 이제 30일 작정기도를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어제 차를 타려고 갔는데 거기 깊은 웅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웅덩이였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거기서 이제 그것을 못 보시고 넘어지신 거예요. 원래는 어디 가시지 않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생신이셔갖고 가족들끼리 모였다가 잠깐 외출을 한 그 사이에 넘어지셔갖고 이 오른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오늘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색 피망이 쫙 들어서 시꺼멓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중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위에서 포진하면서 고통을 받게끔 기도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님께서 5시간 기도회를 감동을 주셨고 저번에 이제 그 열방 치유 교회 이제 성령 센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5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상담센터를 갑자기 주셨어요. 부천에 상담센터를 갑자기 주셔서 거기에 박사님들과 어떤 교수님들이 포진을 하셔서 계시는데 그분들이 축사사역을 하신 분들인데 축사사역이 약하신 거예요. 약하니까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어떤 심리학도 전공하시고 혼적으로 그분들은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교회는 어때요? 영적으로 성도들을 치유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영적으로 치료는 받고 가시는데 혼적으로 치료를 못 받아서 반복되어지시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거기는 영적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으니까 혼적인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제가 기도했을 때 4개월 만에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됐던 것처럼 제가 기도할 시간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주셨어요.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주시고 계시고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뒤에서 큰 보물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받기 위해서 혼적으로도 성도들을 다루고 치료시키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영적인 축사와 축기를 통해서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영적인 은사를 계속해서 통로를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나눠주시면서 은사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을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 통로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름이 너무 많이 돋았고 주님께서 저희 그릇을 이제 서서히 만들어주셔서 지금 그 믿음이 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역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붙이시기 위해서 어떤 그 5시간 기도회를 한 번 더 하길 원하시고 지금 따라서 합시다. 기도회 리더자를 뽑기를 원하신다. 영적 기도 리더자를 주님께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5시간 동안 이제 계속 기도 인도를 하면서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방언의 선포 기도, 능력 선포 기도를 하면서 그때 주님의 말씀과 더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갈 수 있도록 치유가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 인도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으로 오늘 한번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을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천국 인도와 또 지옥 인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저를 코너로 지금 계속 밀어넣고 계세요.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지금 넣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과 함께 기대되는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송우성 권사님이 저를 이제 오늘 태워다 주셨는데 목사님 너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어떤 분은 10년 동안 개척하시면서 되어질 일들이 지금 어떻게 1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시면서 놀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내미시고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내적 치유자가 반드시 될 것이고요. 어떤 정신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와 은사적인 치료가 함께 우리는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은 더욱더 구체화 될 것이고요. 잘 될 것이고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죽어가는 모든 교회와 영혼들을 살리게 될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강대상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